들꽃 요소마을 단식원 들꽃 아지매입니다. 저희 단식원에서 암환자들이 계시다가 나갈 때 꼭 권유하는 음식 청국장. 오늘은 그 쥐눈이 콩으로, 쥐눈이 약콩이라고도 하죠. 이 약콩으로 청국장을 한번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들꽃 요소마을 단식원의 청국장은 청국장 특유의 냄새가 적고 또 맛이 더욱더 고소하고 식감이 단단하고 쫄깃쫄깃한 청국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들꽃 요소마을 단식원만의 청국장 만드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했습니다. 첫 번째 비법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이게 콩을 1kg 세척을 했을 때 이 그릇에 하나의 양이 나옵니다. 그때 저희가 사용하는 이 압력솥에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지 않은 콩을 압력솥에 담습니다. 자, 왜 콩을 불리지 않느냐? 콩을 불리게 되면 콩 속에 있는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물이 아주 새까맣게 우러나거든요. 노란 콩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콩이 아주 누렇게 우러나는 물을 그대로 버리게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이렇게 불리지 않고 삶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물을 부어야 되겠죠? 물 양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 하나를 넣고 이 그릇에 3분의 1 정도를 더 넣습니다. 뚜껑을 닫고 자, 콩을 한번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걸쳐 균을 발효시킬 집하고 이제 다른 재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였고 질이 많이 나오는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집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일단 볕집을 한번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볕집에 이제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국장이 냄새가 나는 이유는 청국장균이 순수하게 발효되면 냄새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잡균이 발효될 때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볕집을 한번 튀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을 끓일 때에는 10분 이상 끓이지 않는 게 좋은데요. 이 잡균을 잡아주기 위해서 일단 이제 물을 끓인 다음에 살짝 한번 데쳐줍니다. 이것이 냄새가 안 나는 청국장 비밀이고요. 자, 이렇게 한번 뒤적여서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물을 띄우고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볕집이 없다 이럴 때는 이 쌀뜨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볕집하고 쌀뜨물 성분하고 이 볕집에도 살아있는 청국장균이 쌀뜨물에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쌀뜨물을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쌀뜨물도 살짝 끓어오르면 불을 바로 끄시면 됩니다. 또 균을 잡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청국장이 뜨거울 때 발효를 시켜주는 건데요.
식게 되면은 청국장이 식으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잡초 발효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울 때 김을 빼서 발효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스텐 그릇에 아까 만들어 놓은 깃털 서너 개를 밑에다 까신 다음에 콩을 뜨거운 콩을 뜨거울 때 반쯤 넣어주시고 균이 잘 발효가 되도록 가운데를 이렇게 오목하게 파준 다음에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쌀뜨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쌀뜨물만 쓰셔도 되고요, 진만 쓰셔도 되고요, 두 가지 다를 한꺼번에 쓰셔도 됩니다. 어? 그런데 나는 쌀뜨물도 싫고 집도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전에 만들어 놨던 청국장을 이 뜨거울 때 같이 좀 서너 숟가락 위에다가 중간에다가 밑에다 깔아주시면 청국장 균이 그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텐통에 담은 청국장 콩을 저는 어디에 넣느냐, 자, 여기에 바로 넣습니다. 청국장 발효시킬 때는요 온도 유지가 중요한데 45도에서 50도 이 사이가 발효가 참 잘 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식기소독기에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이제 온도가 잘 조절되기 때문에 이곳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데요, 이제 이런 게 장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방석도 괜찮고 또 따뜻한 아랫목도 괜찮지만 따뜻한 아랫목은 아무래도 온도 유지가 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치를 쓰게 되면 더 잘 발효가 된답니다. 제 청국장을 발효시킨 지 26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원래는 24시간 정도 발효를 시키거나 또 발효가 약간 덜 됐다 싶으면 36시간 정도 발효시키면 되는데 24시간 정도 발효시키면 냄새가 적은 아주 적어서 어린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청국장이 발효되거든요. 와, 잘 되었네요. 이쪽은 쌀뜨물을 넣은 거죠. 이쪽을 살펴보면 이쪽도 아주 하얗게 발효가 잘 되었습니다. 네, 청국장의 생명은 하얗게 질질 나오는 하얀 실이죠. 자, 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발효가 잘 되었네요. 물론 집도 넣었지만 쌀뜨물을 넣어서 더 잘 발효가 된 것 같습니다.